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말벌을 접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말벌이 있는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집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진 이 부분이 집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날개, 배, 독침, 다리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게 하고 싶은 색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세모로 반 접어주세요. 펼치고 반대 방향으로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 선들에 맞춰서 살짝 세운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접고 여기로 똑같이 이렇게 선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 반만 돌려주세요. 이 점에 맞춰서 꼭지점을 갖다 대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이 꼭지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펼치고 마지막 모서리들도 있고, 점에 맞춰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펼쳐주시면 이렇게 선이 나 있습니다. 이제 이두 부분이 날개가 됩니다. 날개가 될 부분만 이 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보면 한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이 부분 일단 두 개를 접고 이렇게 세모로 접은 다음에 이 점에 맞춰 접고 그 다음에 이두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이 부분들도 다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최대한 이 정도를 이렇게 끝까지 당겨 접어서 눌러주시고 이 선에 또 맞춰서 접어주세요. 펼치고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접은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또 접어주세요. 펼쳐주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접으면서 꼬집는 느낌으로 세워 접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펼치고, 이 선에 따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하얀 부분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살짝 세운 다음에 여기도 열어서 펼치고 이 부분을 산접기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하얀 부분 나오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똑같이 접는데 접기 전에 일단 이 선으로 이렇게 일단 접고 둥그렇게 보이는 선을 이렇게 두 개 일단 접은 다음에 이거 접고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여기 꼭지 좀 두 개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도 똑같이 최대한 당겨서 접고 맞춰 접어주세요. 펼치고 반대 방향으로도 접고 또 맞춰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렇게 산접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꼬집는 느낌으로 접어서 이쪽 살짝 연 다음에 이거 빼서 이렇게 눌러주고 하얀 부분 나오게 접고 여기도 펼쳐서 접고 하얀 부분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서 살짝 펼치고 이 선만큼 접어주세요. 그럼 이게 기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산접기 선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계단 접기 해주세요. 한 겹 올려주고 지금 여기부터 살짝 두꺼워지고 여기는 아직 얇은 상태라서 여기는 손톱으로 세게 한번 누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세게 눌러주세요. 펼치고 이 선이 또 이 선이랑 만나게 이렇게 세게 눌러 접어주세요. 펼치고 여기도 똑같이 이 선에 맞춰서 접고 펼쳐서 이 선이랑 이 선 만나게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 좀 더 긴 이 선을 이렇게 산접기에서 이 중앙선은 안쪽에 집어넣고 여기도 돌려서 여기 이 부분을 누르고 다 넣어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뾰족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는 다리가 될 거니까 최대한 얇게 눌러주고 여기도 다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랑 딱 맞게 접고 세게 눌러주세요.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선을 이렇게 만들고 이 선에 닿도록
계단접기에서 세게 눌러주세요. 한 장 올리고 또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게 일단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이 선이랑 이 선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근데 뒤에 어차피 이게 있어서 그냥 뒤에 맞춰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들 다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넣고 여기도 접은 다음에 내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맞춰졌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꾹 눌러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접는데 특히 잘 접어야 할 곳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얘도 같이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세게 눌러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리 이렇게 여섯 개가 됩니다. 다리를 좀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다듬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한 겹을 뒤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 펼치고 올린 다음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펼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다시 내려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선이 났고 여기는 이게 이렇게 한번 계단접기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도 똑같이 접고 여기 살짝 연하게 선이 나는데 그걸 좀 더 세게 접고 올려서 이렇게 맞춰 접은 다음에 펼쳐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펼치고 이 부분, 이 꼭지점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부터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살짝만 나오도록 접고 펼쳐서 또 여기 꼭지점부터 이 정도 나오게 접은 다음에 펼쳐주세요. 이렇게 선이 난 건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고 이 선에 맞춰서 여기를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중앙선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를 또 이렇게 빼내면 이런 한 겹이 됩니다. 이 겹을 양쪽으로 모두 접었다 펼치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펼쳐서 세우고 뒤집어서 살짝 벌린 다음에 이 사이로 접으면서 선을 접고 이렇게 또 말아 넣으면서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 정도를 접어서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더 당기면서 뾰족하게 만들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선을 만들고 이 중앙선에 맞춰서 이 부분을 접어주세요. 펼치고 세운 다음에 이 두 부분을 갈라줍니다. 그 다음에 선대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집게는 벌려져 있게 만든 거고 이제 아까 접은 이 선을 더 세게 만들고 뒤집어서 얘를 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모아주고 이쪽으로 넘겼다가 넘기고 또 다시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는데 이 접혀있는 세모가 펼쳐질 때까지만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선을 낸 다음에 이렇게 접는데 동시에 여기도 이렇게 접고 또 동시에 하는 건 이렇게 해서 같이 안쪽으로 접기 하는 거고 이렇게 접고 넘겨서 여기도 접은 다음에 선 내고 접을 때 먼저 이 선 낸 다음에 접으면서 안쪽으로 접고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말벌 집게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이 꼭지점부터 이렇게 산접기에서 계단접기 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계단접기 해주세요. 지금 이 줄은 많은 대부분을 접는 거라서 계단접기를 계속 반복해줍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접어서 독침은 살짝 적당히 남겨주고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리얼감을 좀 더 주고 싶다면 살짝 펼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접으면 이게 다시 오므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무늬가 나옵니다. 아래도 이렇게 벌려서 누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접고 여기도
양쪽으로 펼쳐서 누르고 여기 마지막 부분도 접어서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무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산적기에서 또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독침은 최대한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배를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와 날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쪽으로 앞으로 넘겨주면서 날개는 뒤로 해주면 이렇게 날개가 정리되고 다리가 머리를 또 망칠 수도 있어서 이걸 또 뒤로 한꺼번에 접어줍니다. 이제 다리를 한꺼번에 접으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지나 크라프트지 같은 얇은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냥 색종이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앞다리를 일단 다듬고 뒷다리 다듬은 다음에 중간 다리 다듬고 반대편도 앞다리, 뒷다리, 중간 다리 해서 다듬고 날개는 이렇게 벌리면서 뒤집어 씌우는 느낌으로 접은 다음에 머리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여기는 펼치고 여기 펼친 부분은 안으로 넣어주고 해서 이걸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어서 말벌에 집게를 접어주신 다음에 더 눌러주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날개를 접는데 뾰족하게 돼있는 날개가 있는 말벌은 없어서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듬고 배 아래도 살짝 부풀려 주시면 말벌 완성입니다.